안녕하세요. 김장배추입니다. 제가 어떻게 배추 요즘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어제 배추밭을 살짝 봤는데요. 물음병이 조금 지금 살짝 발생하고 있는 거를 어저께 봤습니다. 제가 오늘은 물음병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. 잘은 모르지만 뭐 아는 데까지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이 배추는요. 8월 중순에 그 직파로 제가 심었습니다. 뭐 모종 심지 않고요, 그냥 직파로 심어가지고. 품종은 황금배추고요. 배추가 모종 저 씨앗 그 직파 후 발화되고 한 60일 정도 지나면요, 배추가 이제 그 결과를 하죠. 이제 막 통을 만들죠, 이렇게. 근데 이 통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영양소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배추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겠죠. 영양소가 많이 이제 필요한데 결국 시점에. 근데 이 요새 계속 저희가 얘기하잖아요. 이렇게 보면요. 이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떡잎이라고 그러죠. 떡잎, 무거지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게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요.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서 요즘에 이제 이 원래 볕이 좀 많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위에는 좀 볕이 많이 나고 볕도 많이 받으면서 밑에는 또 약간 수분도 좀 있어야지 배추가 좀잘 자라요. 만약에 밑에 땅이 좀 마르고 이러면은 물도 줘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요새 비가 지금 오늘이 7일인가, 10월 7일인가, 지금 그래요. 근데, 이 비가 엄청나게 지금 오는 거예요. 한 5일 정도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, 결구 지점인데,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, 지금 햇빛이 지금 5일째 안 나고 있어요. 안 나고, 비는 계속 오고, 습하고, 과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, 어저께 나와서 보니까, 이제, 여기 안에 좀 보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물음병이 조금 지금 발생 살짝 하고 있습니다. 저 보면 이렇게 보이죠? 이거 지금 배추 물음병이 발생을 지금 해. 이거 하고 보면 이거 전염성 병이, 세균 병이기 때문에, 이거 좀 골치 아파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, 어저께 발견하고, 내일도 역시 날씨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계속이요. 이쪽 지역은 지금 계속 안 좋고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원인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빛이 안 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영양소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너무 가습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물음병이 발생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래서 이거 물음병 발생 일단 하면요, 이거는 세균성이에요. 이거는 세균성이기 때문에 이 전염이 돼요, 옆으로.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발견하면은 그냥 발견한 즉시 그냥 방제 물음병 약 있거든요. 그 농협 같은 데 가면 다 있습니다. 물음병 약 사서 좀 풍부하게 좀 뿌리까지 들어가게끔 풍부하게 좀 뿌려주는 게,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. 그 방법밖에 없죠. 딴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, 지금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. 흐린데, 지금 오전에, 어저께 발견하고 오전에 조금 이른 시간이에요. 그래서 배춧잎도 지금 이따가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요. 근데 이따 오후에 비가 오는 거보다도 그때 오후에 비 그치고 나서도 또 이파리 젖고 이러니까요. 그럼 내일로 또 넘어가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물음병약을 지금 여기다 투입을 할 거예요. 투입을 하고 이제 뭐또 봐서 아무래도 좀 낫겠죠. 투입을 하면요. 투입을 하고 이게 만약에 좀 세균성이니까 이걸 좀 잡아줘야 되고요. 그래서 만약에 또뭐안 되면은 그냥 배추 물음병 걸린 거고, 뭐, 남은 거또다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. 거기서 남은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뭐,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. 김장하고 뭐 이러면. 저희 먹을 거 심은 거니까요.
아, 배추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다. 지금 5일째 비가 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. 그래서 아, 무슨 배추 농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죠. 근데 텃밭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아, 지금 물음병 같은 게 보이면요, 바로 즉시 저그 물음병 약 갖다가 뿌려주는 게 아무래도 좀 나으니까요. 이제 오늘 한번 해주고요. 또한 며칠 있다가 이제 그이 지금 결구 시점이라 이게 이제 약발도 잘안 받아요. 뚜껑 닫으면요. 그러니까 오늘 해주는 게 좋고요. 이게 저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결국 많이 될수록 안에가 뭐약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뿌려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물음병 약을 이제 방제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배추 농사 다 그냥 뭐잘 성공하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아, 이 물음병 약 지금 방제하는데요. 흠뻑 주세요, 흠뻑. 좀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. 뿌리까지 내려가게 흠뻑이요. 아,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.